짐이 엄청 많아요. 한 가득. 사실 여기가 제가 미리 알아보고 온 데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땅에다가 가쪽으로 끈 묶어서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오랜만에 지금 몬트리프 텐트 가져갔거든요. 협찬받아서 가져왔던 건데 그때가 제가 여름에 한번 쓰고 지금 안 써봐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쓰는 거라. 나의 도피. 나의 도끼. 이거는 지금 사각 부분 쪽만 고정시켜주면 되는 거여서. 여기 가물가물할 뿐이야, 난 지금. 이게 중요한지 뭔지 알아, 아마?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내 키가 안 가서. 내 키가 너무 작아서. 160은 돼야 올릴 수 있어. 엄마 안녕. 리아나 안녕. 이게 왜 빼면서 빠지지? 나 저번에 어떻게 했지? 내거 저거 신기하지. 미안해, 이모 좋아? 이모 좋아, 안 좋아? 쓰레기, 쓰레기. 자전거에 묶을 끈 같은 거 있어? 이야. 텐트 좋은 점? 커! 끝!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폴대로 세우면은 더 힘들어, 얘네 그 만들기가. 이게 설명서 보면은 사람 두 명이라고 하라고 나오는데 혼자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엄마 한 번도 얘 안 해봤지? 개방감 되게 좋아.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 얘가 80만원? 90만원대 맞죠? 작년에 태풍 불 때 해가지고 난리 났어, 전년에. 그냥 폴대 텐트도 못 박혔었는데 그때 태풍 너무 많이 불 때라. 여러분, 저희는 뒤에가 저희 또 악천후에서 많이 겪어본 장본인으로서 바람이 그냥 텐트가 누웠어요. 지금 보시면 바람 뒤에 텐트는 아예 그냥 누웠어요. 거대하다, 웅장하다.
한번 테스트 우선. 리아나 엄마 금방 만들게. 기다려. 아이고 텐트를 치세요. 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혹시 몰라요. 태풍이 올지 몰라요. 나와 함께라면. 헐! 앞뒤 거꾸로 쳤다. 헐! 어, 잠깐만. 앞뒤가 거꾸로 쳤다. 설마 진짜야? 텐트를 뒤로 쳐버렸어. 여기가 원래 풍년이거든? 여기 근데 이제 거꾸로 쳤어. 상관은 없긴 해. 열면 되잖아. 열어버리면 되긴 하는데. 우리 언니 엄마들한테 자 엄마한테 그, 이거 팩 두 개만 엄마 이거 처음 봤잖아 그제? 내가 리안이랑 언니랑은 봤는데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 모아서 채웠어요. 이 넓은 공간을.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딴딴딴. 딴딴딴. 여기에는 지금 가족들끼리 여행을 왔어요. 짠. 언니랑 애기랑은 또 캠핑 와봤는데 엄마까지 같이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엄마! 나도 뭐야? 이거 곰팡이가 너무 쓸어가지고 닦고 있어. 여기서 자게? 아니 이거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어. 이게 쓰리차니까.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관리를. 그래서 곰팡이 범벅이 되버렸네. 근데 생각보다 잘 닦이네. 그럼 됐지. 이번 겨울에 많이 추웠거든요. 사실 이거 열대가 없는 거야. 계속 좀 비도 많이 왔었고 내가 주택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열었을텐데 아파트라서 지하주차장 열 수가 없어가지고. 오뎅 탕을 끓이는 우리 엄마랑. 1시간 넘게 곰팡이를 닦으신 기분은 어떠니? 일주일만 일찍 닦았으면 곰팡이가 적었을까? 드디어 정리 끝났다. 이제 바람 쐬주자 내 텐트. 너무 예쁘다. 그냥 2박 할 걸 그랬나? 왜? 설치하는 게. 나와서? 어. 네, 개다리 춤! 도리도리! 개다리 춤. 옳지! 과하게 맛있는데? 얘네 국물 진짜 지겨 보인다 아주. 무슨 비밀번호? 아니
비밀번호가 아니라 전화번호.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엄마 저기 누나 미국 리안이 누나예요 이러고 나한테 엄마 그러고 나 누나야. 너무 좋다. 그래 흐뭇거리시면 안 돼요. 저작권 걸려요. 우리 누가 휴지 이렇게 예쁘게 뜯어줄까? 누굴까? 누가 휴지 이렇게 예쁘게 뜯어줄까? 뜯으라고 여기 누구랑 이렇게 뜯으라고 우리 마크가 있을 텐데. 이걸 뜯었네. 너무 편하겠다. 벌써 마시게요? 엄마. 엄마 우리 그거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 둘 중에 한 명만 술 먹는 거? 혹시 응급상황에 누가 운전해야 되니까? 야, 나 술 먹으면 엄마가 안 먹고 나 엄마가 술 먹으면 내가 안 먹어. 어색한 거 뭔지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뭔가 미룬 일들을 어쨌든 했어. 텐트 닦는 거. 그리고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텐트를 피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하고 나면 요새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안 켜져 있어. 어?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오면서 언니한테 샌드위치 먹고 싶다 계속 그랬는데 언니가 야 인스턴트 그만 먹어. 이미 난 알고 있었거든. 여기 오면은 내가 묵 먹고 저거 텐트 칠 거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거든. 여기는 직화로 묵을 거야? 그렇게 못하는데? 하루가 건용 하루가 아니네. 엄마 지금 술 안 먹으면 리안이 또 혼날까봐 몰래 먹는 거지. 저희 엄마는 지금 제 앞에서 고데기를 집어먹으면서 술을 드시고 계세요. 애기가 보면 혼날 것 같고. 할머니! 파이어 스틱으로 자 이모가 휴지를 줄 거야. 자 가루를 라이터라면 편하긴 하는데 재밌잖아. 천천히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 지금 가루 나오지 검은색. 이가 밑방향으로 보면서 샷. 그렇지. 아 이런 건 제일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호시형으로 너무 좋지. 달고 있다가 이렇게 해봐. 보여줄게. 없니? 어? 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한 번만 더 해보고 형 넘길 거야. 그래? 오, 됐다. 됐다. 설 모았어? 국물 가져왔어? 천천히 전기가 통해야지 얘네가 불이 붙거든. 옆에도 에어텐트야. 에어텐트. 우와. 우리 오늘 비 소식 없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저건 다 비가 오는 거 같지? 미나, 미나, 오 탄다 탄다! 엄마의 친구. 어, 좋다. 네. 그럼? 차. 차 어디 이렇게 입으니까 애들이 좋아한다. 어? 미안하다. 타. 아니 이거 진짜 잘. 야, 너는 쓰레기를 입었지 왜 맨날. 이 정도 비는 막 이렇게 딱 좋네. 아니 여기 이거 냄새 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캠핑하면 비가 와요? 그니까. 날씨 요정이야. 혹시 뭐 고기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도 어. 고기도 많이 남아가지고. 야 너희들. 나 너가 위에 있으니까 리안이가 글로 가잖아. 너 일로 와 빨리. 우와. 저번에도 그 집에서 좋아했지. 우리 여름에 태풍 갔었을 때 제가 텐트가 크니까 얘네들 여기서 뛰어놀고 있었잖아. 왜 내가 고마워 엄마지? 미안아 못 믿어 나한테 못 믿어. 엄마 닮지가 않았어. 닮았어. 똑같이 닮았어. 이거 왜 안 꽂아놨어? 이모가 좀 너무 젊어? 네. 그래? 네. 기분 좋은데? 이거 장갑 두 개 밀. 아 그래도 너 뜨거워. 왜냐면은 알려줄게. 왜? 이게 처음에 할 때 안 뜨겁거든? 근데 얘네가 진짜 뜨겁게 느껴져. 야야야. 그러면은 얘가 열을 먹고 있어가지고 아 빨리 안 쉬어. 그래서 손이 더 크게 뛰어. 여러분 저거요? 아니 응. 요리하는 것만 찍고 있어. 여기 편하게 잘했네. 애들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네.
피자! 피자! 유형에서 재밌게 어울려. 현실 캠핑. 엄마 스팸 빼줘버리기 캠핑. 너 이목까지는 둘이 표정이 안 좋네. 형님! 먼저 때려서! 미안아. 니네 뛰어드는 거 아니야? 나 뛰어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아들 보통 캠핑하면 뭐해? 진짜 아빠 집에 가니? 아빠 진짜 집에 가? 어. 진짜 집에서 가니? 나 너무 궁금해. 진짜? 텐트 접으려고 혹시 아침에 다시 오셔? 어 텐트 접으려고 오셔? 진짜로? 와 아빠 대박. 아버지 대단하시다던데. 야 얘들아 이거 엄청 시켜보자. 텐트? 어? 미안아. 야 좋아? 텐트 알아. 살자고 하자. 목욕하자. 아. 여기 목욕하는 데 있어. 싫어. 어른들 목욕하고 나오더라. 해야돼 감기 걸려. 가자. 냄새 나서 안 드셔. 왜 뒤에 봐봐. 저 어디 가? 형 씻으러 가. 저 손 놔봐. 여러분들 솔캠과 가족 캠핑은 다릅니다. 솔캠이 좋나요? 가족 캠이 좋나요? 솔캠이야. 그럼요. 가족 캠핑의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일에 언제나 힘듭니다. 이렇게 먹어봐. 맛있네. 이렇게 어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불멍할 기회가 있죠. 내가 아기 혼자 데리고 와서 봐. 불멍 못함. 명치했어요. 리아나 너의 지칠 줄 모르는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리아나 너 조명은 어떠니? 조명? 아직 기다려라. 잘못 웃어 문다. 조심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들 가족형으로 오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텐트들이 엄청 커. 바람 불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오 예뻐. 꽃 폈어. 위에가 저게 있네. 온수 그거가. 나 맨날 혼자서만 캠핑 다니잖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캠핑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엄마랑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봐서. 우리 그 글램핑은 갔잖아. 아 글램핑은 갔지. 진짜 사람 없는데 바닷가 앞에 엄마 캠핑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좋긴 좋아. 지금은 뭔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솔직히. 사람 소리 그리고 외악꽃 향 그 정도인데. 잘자 엄마. 에이 잘자. 언니 기절. 이렇게 두 개 전기 하나 이렇게 잡니다. 하나 둘 셋. 야, 좀 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허락 받고 와. 그리고 나와도 되는지. 여기 차를 되게 많잖아. 텐트를 큰 거 가져왔어. 누가 봐도 욕심쟁이가 같아 보이잖아. 사실 여자 혼자서 쬐까만 여자 혼자서 이렇게 가두니까 내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오랜만에 텐트이네. 아이고 이렇게 되게 진땀 흘리면서 사실 많이 혼났어? 응, 그러니까. 혼났잖아! 그래서.